뭐야, 어디야? 신촌 기차역 쪽 알죠? 신촌 기차역이 알아서 올라왔길래요. 야, 민망해. 아, 민망해. 나도 같이 쳐야겠다. 너 안 들어왔지, 누구? 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왜 여기 춤추고 있어, 혼자? 민망하게. 이제 호야 만나서 설정이랑 호야만 검거하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도망가, 도망가! 뭐야, 좋냐? 좋아라. 잡아서 좋냐? 좋아? 내가 잡으면 나 실패하지. 나까지 걸렸잖아요. 혼자 남은 이 시점에서 우연히 스파이한테 문자 하나 전송하겠습니다. 스파이, 난 안 잡힌다. 안녕, 다음에 봐. 깜찍하게 보내겠습니다. 닭꼬치 하나 먹고 지금 매운 거 지금 그거 먹고 지금 아. 계속 따지고 있어. 아, 되게 위험할 것 같다. 형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네. 안 잡히면 뭐가 좋아? 그러게요. 안 잡히면 뭐가 좋지? 마지막까지 잡혀도 나한테 주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반항. 반항 같아요. 그냥 아예 한 번도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잡히면은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반항. 잡아봐라. 나 진짜 내가 끝까지 도망친다. 나 진짜 근데 진짜 타로 보고 싶거든. 타로 진짜? 연습생 굉장히 타로를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각 다른 지역에서 제가 다섯 군데서 타로를 봤어요. 근데 너는 2010년하고 2011년 대박이 난다. 그리고 2010년에는 돈을 조금 만진대요, 저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 연습생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다섯 군데서 다 그래가지고 저 신기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막 오디션, 시험 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하여튼 제가 연습생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러더니 2010년에 데뷔를 하면서 제가 계약금을 만진대요, 제가. 그리고 지금 2011년인데 이제 대박 치밀만 남았어요, 제가. 가다 걸리면 누구 책임이라고. 찍어보고 싶어 가면서. 그럼 저 뛸 거예요. 알아서 뛰세요. 하루. 나 진짜. 하루 한 번만. 호야 때문에 다시 협회로 돌아갔었죠. 호야 형 진짜 못 잡아. 지금 걔는 완전 의심병 걸려가지고. 아, 호야는 지금 의심병 말기야, 말기. 호야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믿는 데다가 지금 목숨을 걸었어. 한번 나올 때마다 뭐 홍대, 이대 지금 접수를 하고 가는 거야. 우리 처음에 우리 셋이 도망갔잖아. 네. 나 얘는 우연히 만났다고 했잖아. 네. 난 진짜 반가웠거든? 얘네 막 뒤에서 막 바보 이러면서 넌 형 잡았어. 어깨 동무. 와, 나 진짜. 나 그것도 모르고 완전 그냥 하루 종일 바보 된 거야. 난 얘네 따라다니면서. 넌 진짜 실망이다. 야, 장찬영으로 넌 잘못 실망이다. 장동훈아, 넌 진짜 내가 남우현은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 장동훈 넌 진짜 실망. 장찬영으로 넌. 아 근데 진짜 정찰병이네. 근데 이런 말씀 하나 나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와, 야, 와. 맨날 교훈 있네. 저번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진짜 넌 실망이야. 아, 왜? 나 넌 진짜 믿었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됐어. 아, 왜? 나 이제 너 안 믿을 거야. 몰라, 몰라. 아, 참, 나 진짜. 아, 야, 야, 반대로 하든가. 진짜 내가 이러는데. 오늘 저의 행운의 부적이었어요, 이 티셔츠는. 삐뚤어질 거야. 이야! 하라고 해서 보고 들어오시게 아직 정리 안 됐는데 따라오세요. 근데 진짜 더러워요. 제 책임 못 져요. 잠깐만요. 정리 조금만 하고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아 정리가 안 돼 이게 신발이. 들어오세요. 이게 저희 신발장입니다. 입구가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꽤나 더럽네요. 큰일 났다.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이거 찍으면 어떡해 이런 거는. 아 큰일 났네 이거. 미치겠다. 올라오세요. 와우. 현재 시각 11시 16분. 네, 저번에는 제가 멤버들이 다 자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물건들을 뒤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도 없는 이 숙소에서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시데요. 니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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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온고 판스. 니온고 판가. 아, 여기 이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성규 형. 아이고. 잠깐만요.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실래요?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저번에는 촬영 중이어가지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저희의 숙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각자 빨래, 팬티는 챙겨놓고요. 저희가 각자 빨래통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옷 같은 거는 이렇게 벗어서 여기다 놔야 되는데 왜 옷이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어떡하나. 누구 책이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어쨌든 이 방이 쓰는 거니까. 성경하고 우연 형이 보는 음란과 풍력.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충동의 역사. 아 벌써부터 멤버들이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책들 많은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권력의 법칙. 성경격의 좀 권력이면 리더. 웃는 얼굴 뒤에 강철 주먹을 숨겨라. 그 천사 같은 미소에 이게 강철 주먹이 항상 품고 다녀요 성규 형은. 근데 성규 형은 진짜 옷이 이쁜 게 너무 많아요. 막 안에 막 눈코피 막 감자 튀기고 막 이게 또 바지예요 이게. 특이한 바지. 상상이 안 가죠. 이러고 성규 형이. 성경이 모자를 또 좋아해요. 특이한 모자들. 위험해. 힙합. 힙합. 나는 왜 이런 게 안 어울릴까요, 나는? 진짜 의문인 게, 난 저는 이게 이장님 같죠, 나는? 멋있는 모자인데? 큰일 났다, 난. 저는 그래서 이런 모자를 못 써요, 저는. 아, 이런 건 잘 어울려요, 제가. 쌍콩, 쌍콩 잘 어울리죠, 여러분.